야, 왜? 만약에 내가 유명해져서 남친 생기면 어떨 것 같아? 뭐가 어때? 생기면 생기는 거지. 아니, 남친이 막 이제 남사친 다 끊어 하면? 끊어 하면 끊기는 거지. 넌 나랑 친구 끊겨도 아무렇지도 않아? 남친 생기면 그러는 게 맞지 않냐? 와, 나도 너가 여친 생겨서 너랑 인연 끊겨도 아무렇지 않거든? 아, 갑자기 왜 화를 내고 그래? 됐다. 뭐가? 치즈 필름 알아? 응, 들어는 봤어. 본 적은 없지만. 나한테 어디서 합격했어? 치즈 필름에? 응. 뭘로? 배우. 너 연기해? 저번부터 연기학원 다닌다 말했잖아. 그랬냐? 넌 진짜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. 야, 친구끼리 징그럽게 뭔 관심이냐? 사람만 있으면 됐지. 나 배우 돼서 유명해지면 너 모른 척할 거야. 그래라. 아, 왜 그래? 너 진짜 싫어. 아, 갑자기 어디 가? 아, 어디 가냐고?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왜 물어? 아, 갑자기 화내면서 가니까 궁금하잖아. 치즈필름 미팅 됐어? 어디? 연남동. 너 오늘 지갑 넣고 와서 아까 내가 빵 샀잖아. 아, 맞다. 나 돈 좀 빌려줘. 아까 너한테 빵 산 게 내 전재산이라 나도 없는데? 교통카드는 있지 않아? 티머니라도. 야, 요즘 누가 교통카드 들고 다니냐? 찍고 다니지. 아, 당연히 나도 쓰고 있지. 근데 티머니도 다 써서 오늘 충전하려 했거든. 지금 바로 출발할 시간 맞는데. 에이그, 티머니도 충전하네. 지갑도 없어. 뭐 제대로 된 게 하나 없냐? 이씨,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뭐라 하지. 나도 통장에 돈 없어서 모바일 티머니 선물하기로 버스비랑 저녁에 간식 먹을 돈 좀 보냈다. 모바일 티머니로 파리바게트랑 베라도 결제할 수 있으니까 뭐라도 먹든지. 너 진짜 싫어. 아, 또 왜? 관심도 없으면서 왜 잘해줘? 준 거 아니야. 당연히 갚아야지. 그리고 지금 바쁘다며. 빨리 가 이러지 말고. 그거 내 사정이고. 왜 무심한데 친절해서 사람 헷갈리게 하냐고. 아니, 도와줘도 뭐라 그러면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야? 나 전부터 너 싫어했다고? 어, 완전 싫어. 진짜 싫어. 세상에서 제일로 싫어. 와, 진짜 어이없다. 내가 앞으로 너 도와주면 사람도 아니다 내가. 영선은 그대로 치즈필름에 합격하고 배우를 하다 예고로 전학을 갔다. 그리고 연락은 자연스럽게 끊겼다. 아니, 내가 폰 번호를 바꾸고 깜빡하고 안 알려줘서 끊겼다. 진성입니다. 사슴동원이 신입생 환영회 사슴! 현진이는 어디 살아? 마포구요. 어? 나도! 현진이는 사슴부에 왜 들어왔어? 사슴을 좋아해서요? 아니, 여기 남자밖에 없다 해서요. 제가 사슴부를 제 어장으로 바꿀 거예요. 송현진의 어장부로. 현진이는 어떤 사슴 좋아해? 네? 사슴에도 종류가 있나? 어, 그게... 아, 그 사슴부는 뭐하는 동아리예요? 그야 당연히 사슴... 죄송합니다. 어? 영서? 고영서다. 치즈필름 고영서? 나 치즈필름 최애가 고영서인데 왜 이렇게 낯이 익지? 이런 젠장. 자, 그럼 이제 그 영서님 오셨으니까 어? 여기 가자고. 자, 사슴! 옛날부터 너 팬이었어. 감사합니다. 오빠만 있으면 내 팬에서 생기 없는 눈빛 연기 진짜 짱이더라. 생기 없는 눈빛 연기라기보다 제가 원래 생기가 없는 눈빛이라. 영선은 무슨 과야? 경제학과요. 넌 최애라면서 그런 것도 몰랐냐? 난 진작에 알고 경제학개론 수업 들으면서 맨날 영선만 봤어. 그래도 수업을 잘 들으시는 게. 우리 언제 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아? 요? 그러게요. 낯이 익는데. 근데 사슴부는 뭐 하는 동아리예요? 그야 당연히 사슴... 학교 다니면서 영서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든 적 몇 번 있는데 그게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본 거였나? 같은 학교였을 줄이야. 넌 영서한테 관심 없냐? 뭐? 영서가 나 같은 거에 관심 없겠지. 저 불려시 같은 게 내 어장을... 영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애들이 엄청 싫어했다. 심한 소문도 많이 돌아다녔지만 내가 소문을 역추적해 한 명씩 제대로 설명하고 바로잡는 방법으로 나쁜 소문을 막았다. 하지만 이 일을 영서에게 알리진 않았다. 알아봤자 누군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것밖에 없으니까 상처받겠지. 저 잠시 화장실 좀. 지금이다. 아, 예감이 안 좋은데? 선배님들 그거 알아요? 뭐? 영서가 프로 어장러라는 거? 에이, 말도 안 돼. 배우 활동하고 팬도 있는 사람이 굳이 왜 어장을 해? 팬은 팬이고 어장은 어장이죠. 암튼 고등학교 때도 어장 관리로 유명했대요. 너 영서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어? 아, 그건 아닌데. 아, 제 친구가 영서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거든요? 마포예고였나? 어, 맞아. 이때도 막 남자애들 꼬시고. 어? 나 커뮤에서 마포예고 관한 거 본 적 있는 것 같아. 대충 고등학교만 맞춰도 사람들은 믿는다니까? 네, 마포예고 04년생 여왕벌이라고. 와, 저
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사람을 생긴 걸로 판단하면 안 돼. 하, 또 시작이네요. 선배님들?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아니 현진이 친구가 영서 고등학교 동창이라잖아. 고등학교 이름도 맞는데? 그런 건 검색 조금만 해도 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. 그럼 현진이 친구가 거짓말했다는 거야? 너무해. 그 친구 진짜 착하고 좋은 애인데. 야 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해. 아무튼 그 친구분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난 뭐하고 있는 거지? 아 그냥 다 거짓말이에요. 그냥 시기 질투하는 애들이 만들어냈던 거고 고등학교 때도 딱히 그런 소문은 없었어요. 뭐야 얜 갑자기? 넌 어떻게 아는데? 난 친구가 영서 같은 학교 가든 제가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녔거든요. 2학년까지지만 영서가 고등학교 때도 안 좋은 소문에 쉽게 휘둘렸어요. 애가 착한데 눈치가 없어가지고. 암튼 영서 그렇게 나쁜 애 아니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. 하여간 요즘 애들은 질투난다고 막 지연해서 울리고 정황이 좀 맞는다고 막 우르 따라가서 돌 던지고. 야 한국에서 유명인데 있는 건 진짜 힘들겠어. 현진이도 잘 부탁해. 뭐 그래. 영서야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선배한테 다 얘기해. 세요. 네? 막 질투 많은 사람이 이상한 소문 같은 거 지어내도 선배들은 절대 안 믿으니까. 선배들은 영원히 영서만 믿는 영서 팬이야. 아, 네, 감사합니다. 갑자기 왜 이러지? 뭐지, 쟨? 야. 아, 깜짝이야. 오랜만? 나한테 할 말 없어? 무슨 할 말? 나 왜 차단했어? 차단한 적 없는데? 갑자기 카톡도 알 수 없음으로 뜨고 전화하니까 결번이던데? 아 그거 깜빡했어. 깜빡? 번호 바꾸면서 카톡도 다시 가입했는데 너한테 연락하는 걸 깜빡했다고. 와 미안. 이씨. 야 뭐 하는 거야? 나쁜. 아 그래 그건 내가 미안. 나쁜. 야 왜 그래. 너 진짜 나빠. 미안하다니까. 우리 술객에 초코우유 먹으러 갈까? 아 맞다 나 그냥 나와서 지갑을 두고 나왔네. 으이그. 어? 모바일 티머니. 너가 모바일 티머니로 편의점에서도 결제된다고 알려줬으면서? 난 그 이후로 계속 모바일 티머니로 버스랑 지하철로 타고 다녀. 근데 너 폰은? 나올 때 폰도 두고 나왔지. 너 요즘 사람 맞아? 보통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다니는데. 야 그러니까 치질 걸리는 거야. 어? 맨날 변기 앉아서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도 치질. 그게 여자한테 할 소리냐? 네가 여자냐? 친구지? 아니 자꾸 기승전 시비로 끝나지? 친구니까. 야 그리고 모바일 티머니 결제도 편하고 얼마나 좋냐? 나 고등학교 때 이상한 소문 난 거 너가 해결하고 다녔다며. 어떻게 알았어? 비교적 최근에 학교 동창 만났다가. 내가 영서 알지 못하게 엄청 신경 썼는데. 기분은 괜찮냐? 무슨 기분? 애들이 너 나쁜 소문 만들었다는 거 알게 됐으니까. 아무렇지 않은데? 너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. 그럼 됐지. 다행이네. 넌 나 왜 도와준 거야? 친구니까. 아 근데 왜 연기과 안 가고 경제학과로 갔어? 그냥 해보니까 내가 배우에 재능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. 그래서 보험 같은 거지. 배우의 재능이 뭔데? 연기력? 물론 연기력도 중요한데 그 뭔가 사람을 좀 몰입하게 만드는 이 캐릭터를 거기에 나온 사람을 계속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? 하긴 너가 매력이 없지. 와 너 말 진짜 씨 방심하고 있는데 훅 들어오네. 나랑 싸우자고? 싸울까? 어디 오늘 한번 끝장을.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잖아. 어? 내가 연기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너 나오는 거 볼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을지 느껴지더라고. 넌 바보지만 노력하잖아? 근데 무슨 여기는 다 너 같아서 몰입은 잘 안 되는데 너가 애쓰는 게 느껴져서 그래서 재밌더라. 칭찬이야 욕이야? 야 친구끼리 징그럽게 뭔 칭찬이냐. 당연히 욕이지 인마. 가자. 그래.
선배들 걱정하겠다. 근데 사슴부가 뭐하는 부야? 그야 사슴...